됐냐? 가자. 질문하자. 21번? 아니, 29번부터 일단 전체 질문 받고, 21번 좀 이따 같이 하자잉. 원래 숙제가 29번부터 40번까지 내가 의무로 해오라 했지? 응. 자, 봐봐. 봐봐. 잠깐만, 선생님 계속 카톡을 봐야 돼요. 우리 진석이가 좀잘안 된대. 막 계속 끊긴대. 왜 웃는 거야? 어? 아. 자, 29번 다 됐냐, 얘들아? 이게 훨씬 낫네, 자리가. 어? 29번 됐어? 30번은? 30번 어때? 요약을 모르겠어, 30번? 좋아. 좋아, 좋아. 다 보이지? 자, 봐봐. 이런, 사실 얘들아, 이 정도의 지금 이제 되게 어려운 거 하다가 다시 이제 내신으로 돌아가면 되게 쉽다고 느껴질 거야. 쉽다고 느껴질 텐데. 읽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한 호흡에 읽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야. 이걸 한 호흡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오케이? 실제로 전국에 45만 명 중에 이걸 한 호흡으로 읽는 사람? 아, 진짜 45만 명 중에 1000명이 될까 말까 해. 오케이? 다 꽂고 눌러서 하는데 그래도 연습은 어렵게 해야 될거 아니야, 이제? 한번 쭉 읽어볼 텐데 영어로 따라와. 알았어? 예습이 잘돼 있다 그러면 정리가 돼. 포인트는 내가 직역이 되느냐? 문장을 빨리 읽을 거니까 문장 간의 관계가 보이느냐? 이게 포인트야. 그 다음에 천천히 설명해 줄게. Genes give us the foundation of our morals. Experiences give us individual identities. Behaviors express our individual needs, desires, urges, attitudes, beliefs, and so on. In this way, all behaviors are purposeful. It is our job as supportive authors to find a constructive purpose. This does not mean that we should view violent behavior as resourceful. Rather, we can enlist the core of violent behavior as a positive resource. For example, violent behavior may exemplify an eagerness to take control, an ability to respond authoritatively, or a refusal to be victimized. 내가 가끔씩 니한테 쓰는 방식이잖아, 이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읽는데 멘붕이 온것 같아서. 나 처음부터 다시. 분명히 여기까지 읽었는데 표정 보니까. 철이, 뭔 얘기야? 모르겠다. 이민우, 나좀 이따 숙제 검사 할 거야. 철쭉이, 전멸이야? 같이 합시다. 자, 이렇게 우리의 상식에 벗어나는 얘기들이 뭔 소리인지 모르게 이해를 안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확증 편향이라 하는데, 이거는 폭력적인 행동에도 목적이 있다는 게 주제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폭력적이란 말을 하면 좀 잘못했지. 과격한 행동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봐봐요. Jeans. Give us the foundation of our morals. 재미있고. 여기서 모델이 뭔데? 여기서 모델이 뭐야? 롤 모델이야? 뭐야? 아니, 처음에 딱 걸리잖아. 우리의 모델에 기초를 준다. 우리의 모두의 기반을 준다는데, 무슨 모델이 뭔데? 그럼요. 몸이지. 오케이? 이 모델은 여기서 모형. 몸이야, 몸. 오케이. Experiences give us individual identities. 자, 은우, 고. 좋아요. Behaviors express our individual needs, desire, urge, attitude, beliefs, and so on. 자, 행동은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성, 욕구, 충동, 태도, 믿음 등등등을 표현한다. 근데 봐봐, 여기서 첫 번째 문장에 쳐봐봐. 빨간색 차요. 빨간색 내용 정리하는 거니까. 여기서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은 앞에 있는 두 문장이야. 오케이? 이 세계는 도입이야, 도입. 유전자는 우리한테 이걸 주고, 경험은 우리한테 이걸 주고, 행동은 우리한테 이걸 주는데, 난 지금부터 행동에 대한 얘기만 할 거야.
오케이? 됐어? 됐냐? 이런 거지, 이런 거. 자, 10대에는 하고 싶은 게 많아. 20대에는 고통이 좀 많지. 하지만 30대에는 뭔가를 정해야 돼. 그리고 나는 30대부터 얘기할 거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오케이? 초반에 너무 다가가면 안 된다. 요거 때문에 첫 번째 난이도가 높아졌어. 도대체 유전자가 왜 나왔냐? 도대체 경험이 왜 나왔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도입한 거야, 그냥. 됐어? 자, in this way, all behaviors are purposeful.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보는 거야, 여기서부터. 우리의 소재는 두 번째 줄에 있는 behavior부터 시작한 거야. 행동은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니까 원인과 결과야,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행동에는 뭐가 있다? 목적성이 있다.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거야. 됐나? 자, 모든 행동. 목적성이 있다. 자, 얘들아, 늘 말하지만 나랑 이런 섹시한 새끼. I love you. 자, 와.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항상 그러지. 나하고 너희들의 갭수를 줄이면 그게 학습 효과가 좋은 거야. 공부할 때도 이직거리 해. 낙서를 막 하란 말이야. 오케이? 어떻게 그냥 눈으로만, 머리로만 의존해서 요약을 하려고 하니. 오케이? 안 되면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막 정리해. 그러다가 이 새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뼈다고 이건가? 그러한 과정의 의미가 있는 거야. 오케이? 내가 다 해줘가지고, 야, 이거 왜 이거야? 그러면 그 질문은 될 수 있겠지만, 다른 낯선 질문이 나오면 또 뭐, 또 안직소 걷는 것 같고 아니야. 그치? 공부할 때 애당초 이렇게 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행동에 목적성이 있어. It is our job as supreme order to define a constructive purpose. 그러면 가져 진주어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봐봐. 응원해주는, 지지해주는 어른으로서 뭐 해주는 게 우리 일이라니? Constructive purpose. 건설적인 목적을 발견해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일이라는 거야. 오케이? 모든 행동에 목적성이 있어. 자, 어른으로서 뭐야? 유익한. 건설적인 목적. 이게 중요하다. 됐나? This does not mean that we should view violent behavior as resourceful. Rather, we can enlist the core of violent behavior as positive resource. For example, violent behavior may exemplify an eagerness to take control, an ability to respond authoritatively or a refusal to be victimized. 요게 요 새끼가 주제문이에요. 자, 사설은 상당히 실험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 교육청 같은 곳이나 전국 평가는 실험을 할 수가 없어. 오케이? 얘는 기록이 남고 그걸 반영해서 수능을 내니까. 하지만 사설은 기존의 방식을 이용해서 되게 도전을 많이 해. 지금 어떻게 되니? 주제가 중간에 박혀 있어. 이 정도면 중간이라 말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오기 전까지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게다가 이 두 개가 박혀 있으면 도대체 무슨 유전자랑 경험이랑 뭔 소리야, 씨. 이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자, 그래서 이걸 시켜보겠어. 누가? 현석구. resourceful 잡으자. resource에다가 풀을 더운 거지. 이게 자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resourceful은 뭐겠어? 그러면 응용하면 자, 조사 지금 처리야 뭐야? 오, 그렇지. 자원이 될 만한 유용한이라는 뜻이다. 자, 잘했어. 여기까지 해석을 봐봐. 여기서 의미를 잘 봐야 돼. 계속 쉴 거지만 이것은 의미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폭력적인 행동을 그냥 유용한 것으로 바라봐야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래.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어디 갔어? 나, 데이, 법비지. 여기 벗이 없는 것 뿐이야. 오히려 뭐라고 생각해야 된대? 인리스트. Hey, brother. What are you doing? 인리스트. 이거 중요한 게 뭐니? 어떠한 단어에 앞에 ing을 붙이거나, 어떠한 단어에 뒤에 ing을 붙이면 이 새끼는 뭐가 되는 거야? 동사화가 되는 거야. 그럼 리스트의 뜻은 뭐겠어? 리스트. 목록이지 원래 목록. 목차, 목록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목록화하다는 얘기는 이미 거기 있는 정보를 다 안다는 얘기지. 그래서
너무 어거지가 있겠지만 인리스는 뭐뭐를 얻다란 뜻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얻을 수 있대. 뭐를? 행동의 핵심을 긍정적인 자원으로서 기회를요? 예를 들면? 열망을 긍정적으로 보여줘서 통제하고자 하는 권위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 또는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한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한 거부를 하고자 열망을 정확히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그렇지. 그래서 1번, 2번, 3번 됐나? 자, 봐라. 자, 그럼 여기서의 메시지는 뭐야? 다시 한번 해석할 테니까 잘 봐봐. 여기서의 폭력적 행동이라고 하니까 좀 되게 좀 심한데 과격한 행동이라고 좀 바꾸면 조금 더 이해가 된다, 이게. 왜냐면 이제 격렬한 애들도 있잖아, 바이올런트가.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행동은 목적성이 있고 이 목적성은 어른으로서 건설적인 목적이 되어야만 해. 근데 사실은 조금 중간 과정이 없이 뜬금없이 뭐가 나왔어? 야, 우리가 격렬한 행동을 다 유용하다고 생각해야만 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어른들의 격렬한 행동 또는 뭐 너무 과격한 혼남, 훈계 이런 것들을 그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 격렬한 행동의 핵심을 뭐로써? 긍정적 자원으로써. 그러니까 목소리가 높다, 화난 거, 빡친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오케이? 그 빡친 거의 메시지가 뭐냐? 그 과격한 행동의 핵심이 뭐냐 이거야. 그거를 유용한 자원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아, 씨, 인재 새끼한테 혼났어가 아니라 메시지를 가져가라고. 오케이? 그래서 뭐래?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다 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아, 이 새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오케이? 이 글의 핵심은 격렬한 행동. 겉이 아니라. 아이씨. 이것도 빼버려야지. 그러니까 아이씨, 어떻게 써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 말고 내용을 유용하게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지. 지금 저 문장 해석하면 이런 얘기야. 오케이? 야, 격렬한 행동 그 자체를 유용하다고 생각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격렬한 행동의 핵심을 거기에 있는 속된 깊은 뜻을 긍정적인 자원으로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얻을 수 있다고 교훈을.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격렬한 행동은 뭐의 전형적인 예시가 될 수 있어? 아, 이 새끼 뭔가 통제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구나. 열정을 느낄 수 있고 이 새끼는 또 뭐야? 아, 지금 권위적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능력이 있구나. 이 새끼가 또 이 새끼가 그냥 맨날 처맞거나 해서 맨날 왕따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새끼는 거부할 수 있는 의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의 깊은 핵심적 메시지가 있다는 거야. 됐나? 자, 이제 됐어. 이제 뭔 소린지 알겠지, 이제? 봐봐. 이 글을 조금 다시 이제 밑에 내리면 안 보이니까. 이런 글을 읽을 때 이제 분석적 독해.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제 나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중반 넘어가잖니, 그지? 아마 불안하게 시작할 거다. 좀 민감한 새끼들은 이미 점점 불안해졌을 텐데. 시간은 충분하다. 불안한 거는 과거의 게으른 학습, 과거의 학습된 게으름. 인간이 무가 아니라서 무자른 듯이 안 된다. 애당초 인간이라는 게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산다고. 악몽을 봤으면 그냥 악몽을 본 채로 산단 말이야. 그게 천국인 줄 알고. 오케이? 근데 그 습관, 학습된 게으름을 뿌리 뽑는 게 힘들어. 시간으로 보자면 졸라 많이 남았어. 근데 반복되긴 다람쥐랑 달라야 된다 말했잖아. 다람쥐랑 인간이 다람쥐는 아니잖아. 근데 똑같이 시작해.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이유로 포기해. 그리고 방황해. 또 각오해. 또 작심삼일. 또 포기해. 이 지랄하면 그 다람쥐랑 뭐가 다르겠냐고. 오케이? 그것 때문에 1년이라는 깊은 시간이 있는데도 긴 시간이 있는데도 안 돼.
그래서 내 그늘 아래 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닥치고 하라면 해. 네? 오케이? 괜히 좀 삑사리 내다가 걸리면 진짜 혼나. 삑사리 좀 내려고 하는 새끼 몇 명 보이는데 작작해. 닥치고 내년 이맘때까지는 무조건 공부야. 그래서 100년 사는데 1년 그렇게 빡빡 못해? 그 정도 인내심도 없으면 다 때려쳐버려 그냥. 그래서 이게 살 거야. 자, 봐봐. 며칠 전에 본 새끼들도 있겠지만 그 졸업생 애들이 와가지고 요즘 코로나라서 그냥 치킨 몇 조각 처먹고 맥주 먹고 갔는데 아, 좀 안쓰럽더라고. 씨, 뭐 코로나 안 없어지나? 걔네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냥 대충 얘기하고 말해줄게. 한 새끼 한양대, 한 새끼 경희대, 한 새끼 공주대 체육과 갔어. 공주대 체육과 존나, 공주대를 무시하지 마. 임용고 합격률이 높아서 체육과 애들한테는 되게 좋은 대학이야. 걔네가 어떻게 공부했냐? 걔네가 고등학교 1학년, 빨리 오네가 고등학교 1학년 7월, 8월에 왔고. 그 새끼들 이맘때쯤에 이렇게 해이해진 모습 하나도 없었어. 그중에 유경이라는 애는 맨날 울면서 공부하네요. 하라는 거 다 하는데 갑자기 막 안 나와. 별짓을 다 했는데 막 안 나와. 막 나도 막 머릿속이 터지겠는 거 왜 안 나오지? 닥치고 하는 거야. 결국 2등급으로 졸업했어. 그중에 종빈이, 양종빈이라는 애거든. 박종빈이 아니야. 양종빈이야. 걔는 다 돼. 걔는 미국 뭐냐 그 저기 하노이에서 국제학교 다니다 온 새끼야. 다 돼. 뭐 과학도 되고 영어도 수학이 안 돼. 별 짓거리를 다 해. 막 현우진부터 해가지고 씨발 다 봐. 뭐 요즘에 유명한 새끼 그거 다 봐. 그래도 안 돼. 벽에 머리 치고 별 짓거리를 다 했어. 임태영이라는 애는 이제 학종으로 갔어 대학을, 경희대를. 걔가 지금 서류 준비한다고 이 동네에 있는 모든 행사는 다 갔어. 모든 동아리. 심지어 옆에서 물어봤어. 야, 네가 연극까지 해야 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까지 찾아서 다 다니는 애야. 그 정도 열정까지는 바라지 않겠어. 딱 두 가지.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쓸데없는 행동하다 걸리면 싸대기 맞아, 진짜. 내가 보기엔 한심해. 이게 공부하는 거야? 네 꿈들은 다 막 씨발 한양대, 경희대 이런 데잖아. 현실을 보라고. 걔네 하루에 이맘때쯤에 걔네 매일 지금 뭐 애가 있으니까 모르지만 그때는 애들 맨날 2시 반에 갔어. 2시, 3시에 갔다고. 니네 막 11시만 되면 엉덩이만 들썩들썩 거리잖아. 그 목표를 낮춰. 소설 쓰지 말고. 그래서 봐. 자. Ask yourself, in what context or situation the core of particle behavior would eliminate value. 자. 봐봐요. 잠깐만. 요런 거 어렵단 말이야, 이런 거. 동사를 찾고, 원래 의문사 해석이 진짜 드럽게 어려운 거야. 그럼 봐봐. 동사를 찾고 앞에 더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요 새끼가 주어일 거 아니야. 그럼 요 새끼 해석 어떻게 하는 거야, 요 새끼. 한 번에 묶어서 해석해야 되는 거야. 어떠한 맥락이나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요 새끼, 요 박스 친 새끼가 해석이 안 되면 이거 문제 해석 질문한다고. 오케이? 됐어? Ask yourself,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The core of particle behavior, 특정 행동의 핵심이, 오케이? 가치를 제거할 것인지, 어떠한 맥락과 상황에서 가치를 제거할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우리의 지금 주제는 격렬한 행동. 이 표면적인 것 말고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의 가치가 있더라. 이런 얘기지. 그럼 뒤에 거 한번 봐봐. For example, 예를 들었잖아. 만약 이게 아리까리 잘 모르겠어. 맞는 것 같아, 내용상. 그럼 이 새끼 예를 들고 있잖아. 예를 들어 앞에는 뭐겠어? 주장이고? 그럼 이 주장에 대한 부연 설명일 테니까 이걸 읽어야 빼박이겠네, 4번이. 그지? 예를 들어, Your refusal to be victimized will help you grow more tolerant with people as your you mature. 이렇게 되죠. 자, 요거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미키야. 길, 해석. 그렇지.
여기서 톨런트는 참는 건데 톨런트는 또 어떤 뜻이 있어? 관대한이라는 뜻이 있어. 관대한. 관용을 베푸니라는 뜻도 있다고.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성장함을 따라 사람들에게 좀 더 관용적이 되는 걸 도와줄 것이다. 오케이? 자, 이거 봐봐. 여기 있는 이 내용이 뭐야? 여기 있는. 너의 refusal to be victimized는 어디 나온 거냐면 위에 있는 예시에 여기 나왔던 거지. 이 새끼 뭐에 대한 예시인 거야, 이거? Violent behavior. 이걸 나타낼 만해, 그지? 이 격렬한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을 거래? 네가 잘 모르겠지만 이 새끼 긍정적인, 네가 긍정적인 인간이 되는 걸 도와줄 거라는 거네. 맞아? 격렬한 행동이 너의 긍정성에 도움이 줄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봐. 야, 이러한 특정한 행동의 핵심이, 격렬한 행동의 핵심이 가치를 제거한다면 이딴 예시를 들 수 없을 거 아니야. 맞아? 이 새끼 어때? 격렬한 행동이 결국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며. 맞아? 그거에 대한 예시잖아. 그러면 격렬한 행동의 어떠한 가치가 어떠한 상황에서 가치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가치를 증가시켜 주다거나 뭐 improve 해주거나 아니면 뭐 signify 해주거나 오케이? 이런 말 쓰면 되겠다. 오케이? 이해 됐어 이제? 오케이. These comments orients the child towards a more fulfilling future because it validates the child's worldview and enlists the core of the behavior as a positive resource. 마지막 박민우 고. 자, validate는 타당하게 하다는 뜻이 1번 뜻이지. 오케이? 자, 이러한 말들은 뭘 지향하게 아이들을 어디를 향하게 어디를 지향하게 좀 더 충만한 미래를 향하도록 해. 격렬한 행동이. 열정적인 행동이. 왜냐하면 그러한 말들은 아이들의 세계관을 아이들의 좀 약간 의역하면 그것은 아이들의 세계관의 타당성을 부여하며 그리고 어쨌든 도와준단 말이야. 이러한 행동, 격렬한 행동의 핵심이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충만한 미래를 향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제는 겁니다. 격렬한 행동이 그 내용은 유익하다. 오케이? 됐나? 됐지? 자, 31번. 자, 31번 질문 없냐? 내용을 다 모르겠어요, 이거? 이번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31번 뭐야? 질문 31번 질문 타면 손 들어와. 질문이 다 전체 질문이야? 해석? 전체? 문장? 어디? 어? 빈칸 위? 이거 because 이거? 뒤? 알았어. 그 다음 됐어? 가자. 내용은 어떻게 정리하나 보자. 이것도 사실 되게 재밌지?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을 거라 믿어요. 자, 주연아 뭔 얘기였어? 어? 맞아요. 신문의 분업에 대한 얘기지. 오케이? 잡아요. 자, 읽은 다음에 끊어주지 않고 시켜본 다음에 안 되면 끊어줄 거야. 자, Despite advances in desktop mapping software, which would empower reporters as map makers, new publishers tend to retrieve maps like photographs and other images. As illustrations developed by the specialists working in an art department outside a newsroom. 이렇게 돼 있죠. 준혁아, 해석해 볼래?
그래서 이 문장의 핵심적 내용은 뭐야? 해석 되게 잘했거든? 딱 하나의 요소 빼놓고는 해석을 되게 잘했어. 이 글에서 이 문장에서 전, 이 문장을 하나의 글로 본다면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장의 주어 동사를 해석을 안 했어. 이 문장은 지금 요게 주어 동사지. 요 새끼는 얘를 꾸며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신문 출판업자들은 지도를 사진 취급을 하고 있다. 오케이? 마치 어디에 들어가는 사파처럼 취급하고 있어. 이런 얘기한 거지. 맞아? 맞아? 여기까지 따라와. 넘어가 그럼. Some newspapers have a separate graphics department that is responsible for maps and other information graphics or graphics editor who mediates between the news desk and art department.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철쭉이 있고 된 왜 끝을 흐려 이 새끼야. 야, 다 병렬 구조에 의미가 있다고. 요 엔드에도 의미가 있는 거고 이 새끼 오아에도 의미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병렬 구조 해석하는 게 점차 되면 좀 짜증나. 읽어봐야 돼. 오케이? 이 새끼는 이렇게 묶이는 거지. 맵스하고 other information 묶이는 건데 요 오아에 걸리는 건 뭐에 걸리는 거야? Separate graphic department or graphic editor 이렇게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의 뼈다운은 신문사는 별도의 그래픽 부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래픽 에디터를 갖고 있다 라고 해석해 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돼? 나머지는 잘했어. 그럼 뒤에 거는 이제 얼버무렸잖아. 그치? 자, 그래서 봐봐. 몇몇 신문사들은 별도의 부서를 갖고 있어. 근데 그 부서 새끼 뭐 하는 거야? 뭘 담당하고 있니 지금 이 새끼들? 지도를 담당하고 있고 다른 정보의 그래픽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그래픽 부서를 갖고 있고 또는 전문 그래픽 편집자를 갖고 있어. 이 새끼 뭐 하는데? 중계, 모아모사회를 뉴스 부서와 그 다음에 그 미술 부서를 중개하는 그래픽 에디터를 갖고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읽어도 신문사에 영역별 일이 나눠져 있다는 얘기를 알 수 있겠지. 이제? As where the integration of illustration and art relies on informal alliances, inviting the art director to the daily editorial meetings is a common concession. 자, 요거 가자. 재민, 고! 비공식적 동맹. 비공식적 동맹이. 슬래시예요? 네. 그 미술 디렉터를 초대하는 것은 누구 초대하냐면 일상의 편집의 미팅에서 초대하는 것은 양의 상황이다. 자, 이게 뭔 소리냐? 되게 잘했죠. 구조는 되게 잘 봤죠. 에스웨어 또 다른 곳에서는 자, 봐봐. 그럼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뭐야? 여기까지 주구장창 떠든 건 뭐야? 야, 신문 제작하는데 야, 여러 부서 있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지? 맞아? 주구장창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야. 뭐 구체적으로 하자면 이제 거기에 사진과 뭐 사진과 실제로 보도 하는 사진과 보도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부서가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가 있겠지? 우리는 신문을 하나만 보잖아. 우리가 신문을 딱 나오면 그 신문만 보잖아. 거기 여러 개 부서가 있다는 거 모르잖아. 그지? 그럼 이 새끼들 분명히 독자한테 전해줘야 되는 정보의 일관성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럼 뭐가 필요하겠냐? 이게 필요하지. 또 다른 곳에서는 뭐야? 그러한 사파와, 그러한 사파, 그러니까 요새는 설명들로 할게, 설명들. 뜻이 두 가지. 원래는 사파에서 시작한 건데, 설명이라고 할게. 설명과 미술의 통합은 어디에서? 아니, 미친놈. 뭐에 의존해? 비공식적 제휴. 비공식적 제휴가 뭔지 모르니까
공식적인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제휴한다는 게 뭔지 모르니까 뒤에 설명하는 거야. 이 새끼 뒤에는 이 슬러시는 뭐야? 비공식적 제휴에 대한 설명인 거야. 오케이? 이게 뭐야? 초대 Art Director 미술 감독 새 미술 감독 새끼를 또는 그 뭐야 편집 그 영상 편집하는 새끼를 어디다 불러? Daily Editorial Meeting 매일매일 하는 사설 편집 회의 거기에 초대하는 것은 오케이? 신문 보도국장에 여기 사회부 국장 뭐 정치국장 이렇게 다 모였는데 거기 누가 들어가나 얘기요. 거기 보면 다 사진 나오잖아 신문에 그 사진 편집장이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요. 이게 뭐가 된다고? 흔한 양해 사항이 된다라는 거야. 그건 공식적인 게 아닌 거야. 오케이? 하지만 이런 걸로 뭐 한다는 거야? 여러 개 있는 부서를 비공식적 회의라 할게. 회의를 통해 통합시킨다 이거야. 됐나? 그럼 내용이 뭔지 알겠다. 그치? 자 봤더니 Because reporters and editors are rarely trained in graphic design and map making, this blank of labor is likely to persist.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거 풀어봐야 돼 내가. 자 좀 내려보고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위에 거 아래 거 합쳐서 하면 되는데 이미 답은 나왔지. 주구장창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봐보자 이거야. Even so, some newspapers committed to the investigative. 그렇지. 과거분사를 썼어요. 내가 뜸을 들인 이유는 commit는 이렇게 쓰지 않지. 그래서 committed to the investigative reporting, acquired a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and made the software available covering crime, elections, or environment. 자, 뼈 따고 잡으면 어떻게 되냐? 몇몇 신문사들은 이거를 획득했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 가능하게 만들었다. 요러요러한 것을 보도하는 기자들에게. 됐냐? 뼈 따고 잡혀? 잡혀? 간다. 원래 이 커밋이라는 단어는 얘들아. 원래 커밋이라는 단어는 A2 명사를 써서 A를 B에 전념하게 하다. 이런 뜻이지. 헌신하게 하다. 그지? 그래서 니네 동요가 뭐하냐 이게? Devote도 있고 다 아는 거지 이거 Devote. Dedicate. 이런 거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지금 뭐야? 목적어 없으니까 이제 과거분사가 돼서 뭐가 된 거야? 뭐뭐에 전념한. 뭐 하는데 전념했니? Investigative reporting. 이게 탐사 보도라는 뜻이야. 탐사 보도. 탐사 보도라는 말은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데들. 그것이 알고 싶다. 약간 뻥튀기한 거야.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팀들을 탐사 보도 팀이라고 해. 가서 직접적으로 합법적인 건데 수사 같은 걸 하는 거야. 탐사하는 거야, 실제로. 캐 보는 거지. 오케이? 탐사 보도에 전념하는 몇몇 신문사들은 얻어. 뭐를?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그래서 그 지리적인 정보 시스템을 획득하게 되고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 가능하게 만들었어. 누구에게? 범죄, 선거 또는 환경을 보도하는 기자들에게 그것을 이용 가능하겠다. 그럼 뭐야? 가장 대표적인 게 GPS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한 거지. 그러면 그냥 딱 떠오른 것만 두 가지가 해결되잖아. 우리 팀이 갔는데 이 새끼가 위협받을 수도 있고 실종될 수 있는데 어딘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실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어떤 사람의 정보를 들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보가 있어. 근데 제보자의 정보를 들었는데, 아, 위치상 우리가 말한 거랑 좀 같다. 그럼 가볍만 하지만, 좀 달라, 너무 달라. 그럼 쓸데없음, 왜냐면 허위 제보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걸러낼 수 있겠다. 오케이?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The resulting maps are often team efforts involving reporters, editors, and graphics specialists. 자, 이렇게 이해됐을 것 같고, 마지막 문제 됐을 것 같고 애당초 여기 있는 거 해석해보면 자 그 뭐야 기자들과 편집자들은 거의 훈련을 받지 못했어. 그래픽 디자인하고 맵메이킹에 그러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의 빈칸은 그래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오케이? 지금 우리 주장창 무슨 얘기했어? 분업 얘기했잖아. 분업. 그치? 훈련 안 받았다고. 오케이? 근데 이 뒷부분에 어떤 얘기 되어 있어? 뒷부분에
이 뒷부분에 주제에 포함시킬까 말까 되게 애매한 문장이지. 근데 요즘 어때? 실제로 이런 것들이 통합된 서비스들,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하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노동분업, 노동분할에 들어갑니다. 디비전이 들어갑니다. 자, 하나 더 하고 쉴 거야. 32번은 괜찮았어? 내용 질문 또 다 내용이야? 문장 질문 없어? 그럼 빨리 진행할게. 자, 내용 질문이 아니고 그냥 앉아 있는 놈들한테 물어봐야지. 박민우 형이 뭔 얘기야? 요약 질문이야? 길민우 형 뭔 얘기야 이거? 재미나? 너도? 어, 이거 주제가 어려울 수 있거든, 얘들아. 자, 아, 뭐 아는 놈 하나 있나 보자. 준혁아. 주연 해볼래? 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 해봐 한번. 내용. 어, 내용. 어. 요즘에 나오는 그린 이코노미 주제가. 어. 그러니까 원래는 잠재 가격이라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가격을 고려 안 했는데 이제 이걸 고려해야 된다 이런. 뭐지? 여기 잘하지 저 미친 새끼. 정답. 과거의 방식으로, 과거 경제학의 방식으로 환경을 받아왔단 말이야. 근데 그걸로는 안 돼, 이제. 관점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가장 대표적인 게 탄소 배출권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아니야. 과거의 환경 경제학에서는 모든 오염물질 방식, 환경의 그 위해가 되는 거에다가 돈을 갖다 붙였어. 근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걸로 어떻게 환경을 구할 수 있겠냐. 근본적으로 환경을 경제적인 것으로 분해, 환경에다가 경제적인 개념을 입히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건 근본적인 개념부터 바뀌어야 돼. 이게 그래 주제야.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그 얘기. 한번 빨리 가볼게.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는지 봐봐. 오케이? 문장 질문 없으니까 영어로 해석된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Obvious problems being caused by economic growth have not been ignored by academics. They were noticed by some in the economics profession who then attempted to incorporate these concerns into their discipline. This led to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also the related study of natural resource economics. Conventional economics considers environmental impact to be an externality. Extent는 뭔지 모르니까 something outside its concern 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Environmental economists were keen to bring these negative impacts back within this discipline. However,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좀 더 물어봐. However, they still approached the subject in a scientific and measurement based way. For example, using shadow pricing to measure how much people were concerned about noise pollution or loss of habitat. In other words, the way in which economics traditionally marginalizes or ignores something that cannot be priced was still adhered to, but the response was to attempt to evaluate in some way an aspect of life which economics had ignored. 그래서 이제 나온 용어가 이제 green economists on the other hand would blank. 이 빈칸에 들어가는 예제 사실 이것만 읽으면 되실 거. In other words, they believe it is important to accept that some aspect of life have a social or spiritual worth that simply cannot be measured. 오케이? 됐냐? 자,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문장 빨리 얘기해. 그러니까 봐봐, 여기까지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이 새끼하고 어디였어? 이 새끼랑 근본적으로 직군이 다른 애들이에요. 오케이? 직업이 다른 애들입니다 이거. 오케이? 얘네들이 지금 못한 게 있어 지금. 그 중에 니네가 좀 이해될 거? 계속 이질을 하고 있는 거 계속. 계속 과학적인 방식으로 측정 기반의 방식으로 지금 환경을 접근하고 있으니 해결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런 말들 나오잖아. 어디였어?
이러한 짓거리를 한단 말이야. 쉐이드 프라이싱이라는 걸 한단 말이야. 측정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산출을 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시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데, 야, 이거 안 먹혀. 이거 안 돼. 안 돼, 이제 이거. 그래서 이런 새끼들이 튀어나왔다. 오케이? 문제 안 되는 거. 빨리 말해봐. 이거? 왼쪽, 이거? 왼쪽, 이거? 아, 왼쪽. 왼쪽? 어. 그 대출을 그거. 어. 그거랑 엔바이로멘탈 이코노미 그 두 개 처음 나오잖아요. 그거랑 컨벤셔널 이코노미 그 세 개 같은 거예요? 이거랑 얘랑 얘랑 이거랑? 네, 그거. 아, 지금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봐야겠다. 봐봐요. 자, 좋아요. 제 좋은 질문이야. 왜냐면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접근하기가 힘든 게 저게 다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뭐야 이거? 이렇게 지금 현상이 말한 건데 되게 중요한 게 우리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는 어려운 단어가 있잖아? 그럼 좀 학술적인 용어가 있으면 그냥 아니 맞아 학술적인 용어야 이거 하고 이제 같은 카테고리에 묶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도 그 얘기한 거지. Environment Economist랑 Green Economist 다른 거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읽다 보니까 다른 애들이야.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뭐 이제 전문가겠지라고 생각하면 맞거든. 이게 습관이거든 이거. 해봐야 돼. 첫 번째 문장. 좋아. 눈빛 이글이글거리는 우리 철쭉이가 해봐. 이거 첫 번째 문장 여기까지다. 경제 성장에 의해서 유발된 가장 명백한 문제는 학술계에 의해서 무시를 받아왔다. 오케이? 되냐? 따라와? 지금 국어 시간 아니다. 됐지? 그러니까 무시라고 했어. 뭐가 무시라고 했냐? 들어가 이제. They were noticed by some in the economic profession. 쭉 해봐, 철주가. 네, 어. 에브나 빈 무시되지 않는 거 아니야? 어? 무시당하지 않았다. 씨. 어, 그렇지? 죄송합니다. 무시당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 사람들이. 오케이? 자, they were noticed. 야, 그들이 알아차렸냐? 야, they가 지금 뭘 가르치려 알아차렸다냐? 이 they problems야, problems. 오케이? 문제가 알아차림을 당했거나 문제가 인식되었어. 누구에 의해서? 몇몇 새끼들에 의해서. 어디에 있는? 경제학 직업을 갖고 있는 애들한테서. 오케이? 걔네들 뭐한 애들인데? 그런 다음에 시도했어. 이거를 이러한 걱정을 이러한 관심을 그들의 학문 분야에 통합시키려고 시도했다는 거야. 이 새끼가 문제 의식이야. 이제 요 새끼가 이제 우리의 화제란 말이야, 이게. 오케이? 지금 이러한 관심거리들 뭐 어디 갔어? 그렇지. 경제 성장에 의해서 유발된 명백한 문제들이 있지. 그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어? 환경 문제야. 알고 있었다고. 환경 문제는 무시당한 적이 없어. 근데 이 무시당하지 않는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거야? 이 새끼들 이러한 관심을 그들의 학문 분야 속으로 그냥 쑤셔 박으려고 했다는 거야. 이게 문제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 그래서 This led to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economics. 그래서 나타난 것이 environmental economics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environmental economics는 뒤에 있는 environmental economics 얘네가 하는 학문인 거고. 오케이? 어떤 거? 통합시키려고 했던 학문인 거야. 오케이? And also the related study of 연관된 연구. 그러니까 이 새끼도 같은 얘기인 거야. 천연 자원 경제학도 이 새끼가 같은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어떤 거? 아, 이러한 관심. 환경 문제를 그들의 분야, 학문 분야에 통합시키려고 했던 애들이 얘네들인 거야. 둘 다. 오케이? 자, conventional economics considers environmental impact to be externality. 그래서 이 새끼들도 다 같은 새끼들인 거야.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환경적인 요소들을 외적 요소라고 생각했다. 오케이? 그래서 측정 가능한 걸로 치부했다는 거지. 됐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뭐 하는 애들? 이러한 환경 문제를 그들의 학문 분야에 통합시키려고 했던 애들. 됐나? 그리고 아닌 새끼가 어디? 맨 마지막에는 그린 이코노미스트는 여기 아닌 거야. 여기 안 들어가는 거야. 됐냐? 아? 아? 뭐라고?
컨벤셔널 이코노믹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봐봐. 맞네. 맞네. 아니, 여기 있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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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네. 이 새끼 다른 새끼네. 말이 더 어려졌네. 근데 여기서 봐. 전통 경제학은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를 외재적인 요소, 다시 말해서 그들의 관심 밖에 있는 뭔가인 외재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했다는 얘기야, 얘네들은. 근데 요 새끼들, 요 새끼들, 통합시키려고 했던 요 새끼들이 이제 예리했어. 뭐에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 뭐 바깥에 있다, 이들의 관심의 바깥에 있는 외재적인 것이라고 봤던 이 환경 문제를 어디로 다시 학문 분야로 끄집어 들어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녹색으로 말이 더 어려워졌어. 말이 단순화 시킬 수 있었는 줄 알았는데 요 새끼가 사실은 없어야 돼. 얘네들은 무시했어. 얘네들아, 환경은 경제의 바깥에 있는 요소지라고 무시해버렸는데 여기에는 통합시키려고 하는 요 자연경제학과 천연자원경제학이라는 애들이 외재, 경제학 바깥에 있는 외부적인 요소라고 생각했던 환경을 진의 학문 분야로 갖고 들어온 거야. 등장인물이 3명인 거야, 3명. 더 복잡해졌어. 그래서 봐봐. 이 새끼는 봐봐, 환경과 경제를 놓으면 이 새끼를 플러스 하려고 하는 새끼들이고, 오케이? 컨벤셔널. 이 새끼들은, 야, 이거 환경은 이거 외재적인 거야. 우린 경제만 해야지. 이건 외적 요소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이 새끼들이 나타나서 이거 합치려고 했던 거지. 왜냐면 경제 성장에 의해서 유발된 문제가 있었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 무시당하지 않았으니까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전통적 경제학자들은, 이제 케인즈나 이런 새끼들은 무시했지만 이제 환경 경제학자들은 넣는데 문제가 있었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이게 어떤 거? 과학적이고 측정에 기반을 둔 방식으로만 접근하니까 문제가 됐어. 고려사항에 다 안 들어가. 그래서 세 번째 등장인물이 누가 되는 거야? Green Economist가 된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세 명 나온다. 그렇지? 또 답. 그래서 봐봐, 이제 됐지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 지운다 이거. 여기서부터 지우네. 얘 봐봐,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 쭉 가봐. Green Economist는 하지만 on the other 한편 이런 말이지. 이 새끼가 등장인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위에 있는 얘기랑 다른 얘기 하면 된다라는 게 눈치가면 되고. 오케이? 그래서 한편 그린 이카라스미드 빈칸한다 이거야. 이나더월 즉 직이란 말은 또 뭐야? 아, 앞에 있는 이거 이해 못했어?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이런 얘기지. 그러면 그들이 믿는다 이거야. 유문장, 그들이 뭘 믿니? 뭐가 중요하다라고 믿는 거지. 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니? 몇몇의 삶의 몇몇의 측면은 사회적이고 정신적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 어떤 simply cannot be measured, 측정될 수 없는 어떠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수용하고 있는 새끼들이지.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 자, 1번부터 해석을 시켜보겠다 이거야. 자, 결국에 여기, 자, 봐, 결국에 들어가야 되는 말은 요 새끼가 들어가야 되고, 요거로 풀어 쓸 수 있는 거. 이 새끼가 들어갑니다, 이 새끼. 자, 이겁니다. Consider this to be category error. 이것을 범주적 오류라고 생각할 것이다. 누가? Green Economist는. 자, 그리고 Green Economist는 그러한 과학적인 측정을 수용할 것이다. 자, Green Economist는 분석할 거야. 모든 수집된 연구 자료를 분석할 것이다. Green Economist는 애를 쓸 거야. 제거하려고. 부정적인 삶의 측면을 제거하려고. Green Economist는 꺼릴 거야. 뭐를? 경제적 이점을 인정하는 것을 꺼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요소에 우리가 이러한 측정될 수 없는 요소가 있다 라는 것과 같은 말은 뭐야? 아까 했었던 얘기 있지. 요사 이거 좀 이용하면 좋은데. 전통 경제학자들은 환경을 맨 처음에 이 새끼는 익스터널리티로 봤고 이 새끼는 포함시켜야 되는데 측정 가능한 걸로 봐야 되는데. 오케이?
측정 안 되는 요소도 있다는 거 아니야. 여기 플러스 측정 안 되는 요소도 있다는 거 아니야. 오케이? 이건 좀 오류 떴다 이거야 지금. 오케이? 그래서 지금 카테고리를 잘못 분류했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측정 안 되는 것도 경제적인 요소에 넣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이러한 것도 넣어야지 이렇게 말한 거라고. 됐냐? 말이 좀 어렵죠. 반 요거 이 말의 뜻은 있잖아. 3번 있잖아. 수집된 연구자료를 분석한다는 것은 얘는 지금 위에 있었던 scientific and measure based technology인 거야. 이게 측정 가능하다는 의미로 한 거야 이거. 이 말의 의미가 측정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 얘 어떻게 말했어 지금? 측정될 수 없다고 했잖아. 근데 분석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석이란 말은 측정되고 데이터가 나오고 정량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좀 말이 어렵지. 지금 함주연이 얘기한 건 분석이란 말이 정량화를 뜻한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게 묻어 있는 질문인데, 그건 이제 약간 우리 인간의 상식에 빗대어서 쓴 거야 얘는. 오케이? 요 말의 의미는 측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쓴 말이야. 됐죠. 자, 재밌죠? 33번은 싹다 질문이냐? 내가 보기엔 이번 시험에서 33번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은데? 좀 쉬었다 할게. 10분까지 들어와. 됐어. 해. 있다 없다. 맞아요. 자, 근데 잠깐만. 다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야. 이게 불규칙한 운동에는 연관성이 증명이 안 되는데 지속적인 규칙적인 운동은 인지 능력에 도움이 된다가 그 주제야. 오케이? 맨 처음에는 초반에 그런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후반부에 그런 얘기로 아마 정리가 될 거야. 그렇지? 자, 내용은 그거야. 불규칙한 운동이 인지능력에 영향을 주진 않으나 규칙적인 운동은 인지능력에 영향을 준다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보자. It should be noted that exercise is beneficial to overall health and that regular consistent exercise can help learning so long as it is sustained over time. 이렇게 되지. However, it was shown that in healthy, sedentary, young adults, a single bout of exercise did not affect recognition, memory, and had nothing to do with coordinating hemispheres. 자, 됐나? 여기까지? 질문 없어? 넘어가. Furthermore, studies reporting no correlation between physical activities and academic performance in children, and a recent systematic review of 30 relevant studies reported to no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 cognition with physical activity or exercise in adults, meaning the jury is still out the precise amount and type of exercise that leads to the best result for the school kids. 여기까지 보면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죠. Howard Jones' literature review in 2014 shows that the study reported that exercise had either no effect or a small positive effect in unequal members, but no negative effects, meaning doing physical activity is definitely appropriate, but like other studies, blank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맞아요. 전반적인 게 확실하게 영 뭐 관계가 있다라고 끝난 건 아니라서 관계가 없다. 그 딱 보여주는 연구 자료는 없다. 그러니까 맞아, 맞긴 맞는데.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들이 검포도처럼 박혀있는 구조지. 자, 다 됐어? 지금 안 되면 얘기해. 그냥 괜히 그냥 앉아서 있지 말고. 이거요? 그거 해야 돼, 이거. 질문했어야 되는데, 이걸 질문 안 했단 말이야, 애들이. 그래서, 질문이 없었던 우리 현석이가 질문했지만 질문이 없이 그냥 앉아 있는 새끼한테 시켜볼 텐데. 어우. 준혁이가?
준혁아 해석해봐. 포도바 오토. 아니 근데 그거 어. 질문이에요. 미닝 더 줄이. 좋아. 그러면 누가 볼까? 박민호 없고. 신체 활동이나 어른들에서의 운동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향상이 없다. 보고 있다는 거. 뭘 의미해? 자, 뭘 의미한 데는 이거 좀 어려운 거니까 이거 사실 수거거든? Jury is still out. 이거는 이제 확실치 않다는 수거인데 자, 그래서 뭘 의미하냐면 정확한 양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데 그럼 얘가 왜 확실치 않다냐? Jury가 원래 배심원이라는 뜻이야. 미국에서의 모든 법원의 판결은 그 배심원 판결. 이제 그래서 변호사들의 배심원을 설득하려고 해. 우리나라는 판사를 설득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배심원이 여전히 밖에 있대. 왜 밖에 있냐면 이제 안에 들어오면 그 배심원 전체 평결을 발표해야 돼. 그래서 밖에 있으니까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거야.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서 밖에 있는 거거든. 이런 좀 문화가 만든 표현이라서 외워야 돼. 이거는. 오케이? 배심원이 아직 착석하지 않고 바깥에 있다. 아직 확실치 않은 거야. 오케이? 뭐에 대해서? 정확한 양과 운동의 유형에 대해서. 뭐를 발시키는? 최선의 그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운동의 유형과 운동의 양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케이? 다시 할게. 여기까지 됐을 거야. 그래서 의미한다 이거야. 뭘 의미하냐면 여기엔 지금 대시라는 접속사가 생략돼 있어. 그래서 뭘 의미하면서 배심원이 여전히 바깥에 있다. 다시 말해 확실치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뭐에 대해서 이 요건이 뭐뭐의 대안이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정확한 양과 유형 뭐에 운동의 정확한 양과 운동의 정확한 유형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어떤 운동인데 이게 유발시켜 뭘 유발시키니 꾸며주고 있지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여기서 최선의 결과란 학업을 얘기하는 거야. 학생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운동의 정확한 양과 그 유형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라는 얘기죠. 잘했어. 그래서 the jury is still out은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럼 테스트 넘어간다. 34번. 질문. 좋아. 전체 질문이야? 내용 질문? 좋아. 내용 질문. 또. 내용. 또. 나머지 둘 빼놓고 다 된다는 얘기지. 준혁아, 내용 뭐니? 오, 좀 반항해. 펜 집어던지고. 다음 타자. 안 되겠어. 준혁아, 누구 시키면 알 것 같아? 최은우, 너 하래. 수지에 들었어. 저 뒤에서. 이거요? 어. 무슨 내용이냐고요? 어. 너 계속 질문하면서 모른다 말할래? 아니, 이거 하고 있어. 아, 그래? 아, 써갖고 와야지, 여기. 지민아, 유형 뭐야? 예. 시민들에게 좋은 정치란 둘 중 하나인데 부정 부패가 없는 환경이거나 자신의 이익이 되는 사람들한테 빌붙는 그런 얘기야. 내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많이 들었어. 자, 한번 봅시다. 내가 중간중간에 얘기를 할 거야. 봐봐. 중간중간에 물어볼 테니까 봐라. 자, It is relatively easy to understand the secessionist civil war in West Africa. Where ethnic groups fight to carve out their own new states. 그래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내전이 일어나서 이제 반란이 일어났죠. It's more difficult to understand West Africa's rebels without a cause. Who wants to take off the national governments without a defined ideological platform?
as in a nationwide coup. 이 쿱이 쿠데타. 시켜봐야지. 자, 철이 고. 해석은 잘 하고 내용을 알고선 해석한 건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해석 내 잘했죠. 어렵다 이거야 지금. 뭐가 어렵다니? 서아프리카의 폭도들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는 거야. 뭐가 없는? 이 대의 명분을 우리가 커즈라고 하거든. 이 대의 명분 없는 서아프리카의 폭도들을 이해하는 게 어려워. 얘네들 뭐 했는데? 얘네 원했단 말이야. 뭘? 국가 정부를 장악하기 원했어. 뭐 없이 요 플랫폼이란 말은 원래는 그 기차 대합실을 얘기하거든. 원래 기다리는 곳을 얘기하는데 이게 보통 막 이제 확산돼서 뭐 기반, 근거, 뭐 양상 뜻도 돼서 기반이야. 기반. 명확한 사상적 기반이 없이 국가 정부를 장악하기를 원했어 얘네들은. 뭐에서처럼 전국 규모의 쿠데타에서처럼. 근데 이거 얘네들 왜 그랬냐는 거야 지금. 얘가 지금 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화두를 제시하고 있는 거야. 화두를. 얘네 지금 명분도 없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얘네 목적이 없어. 지금 사상적인 기반도 없어. 대의명분도 없어. 그럼 이 새끼 왜 한 거야? 도대체 이 반란군들은, 대다수의 반란 폭도들은 도대체 뭘 원했을까? 그래서 얘가 답을 얘기한 거야. 오케이? 그럼 시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 이거지. The rebels claim that their aim is to introduce cleaner, fair government, but because their own leaders are so often demonstrably corrupt, such claims appear implausible. 여기서부터 해석을 시켜봐야 돼. 내용상 되게 중요해서. 이민우, 고! 뭐 뭔가 결정적인 나는 얼버무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얘기야? 어? 요거 이거 타당치 않은 이란 뜻이야. 자 봐봐, 이제 봐봐. 얘 지금 뭘 까고 있는 거냐면 그 폭도들은 주장하고 있대. 뭘 주장하고 있냐면 그들의 목적은 도입하다라고 해석해. 도입하다. 야 클린에 이안을 붙였으니까 더 깨끗한 이란 뜻이 되겠지.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런 보여야지 이제. 명사 앞에 꾸며주는 형용사 어떻게 연관한 거야? 쉼표로 연관한 거지. 자 그들의 목적이 뭐래?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공평한 정부를 도입하는 거야. 근데 하지만 이 폭도 새끼들의 지도자가 종종 너무나 명백하게 썩어 문드러진 새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타당한 것처럼 보이진 않아. 오케이? 우리나라의 그 빡빡이 새끼 생각하면 돼.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 과연 세상에 썩어서 그런가? 좀 더 깨끗하고 공평한 정부를 만들고 싶어서? 아니잖아. 이 새끼들 막 말이 피잖아. 말이 안 된다고. 어? 그럼 뭐야 이 새끼들 뭘 원하는 거야? But our interview with the followers suggest that they are making a rational bet. Either everyone will get to the benefit from the fair sharing of the spoils, or at least they themselves will get the benefits because their side will have gained power and will be directing the spoils their way. 이게 주제문이야. 그리고 요거를 주제문으로 뽑은 게 재민이가 해석한 거지. 그래서 시켜보겠어. 길 고. 하지만
운동과 그 공부 운동과 전립부는 공부로서 기능을 보거나 또는 힘을 얻을 것이고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들 방법으로 전립부를. 자, 그래서 봐봐. 결국에는 새로운 정부를 지지하는 것의 목적은 공명 정대성이 아니라 그 집단의 이익, 적어도 개인의 이익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가 주제입니다. 됐나? 이 문장이 됐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빡빡이 그 아저씨 정치는 곧 재테크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오케이?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야. 지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렇게 다 쏴 죽인 거예요. 오케이? 됐지? 자, 하지만 우리의 그들의 추종자들과의 면담은 제안해주고 있어. 그들이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새끼들, 거기에 가담한 모든 새끼들이 그 전리품의 공정한 몫에서 이익을 받거나 적어도 그들 스스로가 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짓거리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의 측면은 권력을 얻을 것이거나 아니면 그러한 전리품들을 그러한 방향 쪽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지. 됐나? 자, 되게 슬퍼지죠? 그런 얘기야. 자, 아까 다시 주제 얘기했으니까 다 정리가 되겠지? 자, 마지막 얘기, 마지막 마무리 해봅시다. 내용 정리, 내용 문제였으니까. 자, 그럼 봐봐. Many joined the rebels simply to protect their own home villages. 그치? Rebels have a better local perspective. They aim to take up national governments in the capital because this is still the way to control the distribution of the spoils. 결국 이익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Okay? Good governance as ideology. 사상으로서의 좋은 정치란 또는 좋은 지배란 빈칸을 얘기한다 하면서 끝나고 있죠. 자, 됐을 것 같고 그다음 어디 있어? 뭐지? 잠깐만. 평등. 4번. 이해됐어? 자, 그 다음 35번 봅시다. 현석 아까 35번 질문했는데 다 해도 된 거야? 35번 또 질문 있는 사람? 없어? 넘어가 그럼. 36번 질문. 어디? B 첫 번째 문장 또. A 마지막 B 첫 번째. 자, 일단 요 36번에 대한 얘기부터 물어볼게. 이게 되게 핫한 주제거든. 실제로 이게 이제 무료가 돼서 전 세계에 있는 연구가 갑자기 폭등하게 되죠. 폭증하게 되지. 자, 철이야, 철진아, 뭔 얘기야? 이거 뭐요? 만족도가 떨어지네. 철이, 뭔 얘기야?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민호, 뭔 얘기야? 유전자. 어? 왜 이렇게 깨끗하냐? 박민호, 뭔 얘기야? 아, 소재는 맞는데 이게 그 내용이 그걸로 끝나나? 난 내용을 그렇게밖에 안 썼는데 그냥 갈등만 있나? 해소됐다는 얘기 없냐? 해결됐다는 얘기 안 나오나? 자, 그러면 저기는 저렇고 준혁아 뭔 얘기야?
안 끝나 이거 안 끝났다고 끝나냐 이거? 끝났거든 이제 다 무료로 오픈하는 걸로 끝났잖아. 이제 그래서 특허권 소송에 걸렸죠. 유전자 염기 사회를 다 그 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인간 개념 프로젝트라고 해서 원래는 인간 지능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나라별로 염기 사회를 다 떼어가지고 그걸 이제 다 이제 하는 대단히 프로젝트를 했었어. 원래 30년을 목표로 했는데 8년인가 만에 끝났어. 그래서 그 사이에 기술이 막 되게 혁신적으로 발전해가지고 끝났는데 아 끝나고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미국 새끼들 중에 연구기관이 국가경영기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설기관도 있잖아. 사설기관은 돈 이제 이윤이 있어야 돌아가는 구조잖아. 거기에 막대한 돈을 때려 박았는데 아 이 새끼를 해놓고 나서 공짜로 하자니까 돈이 안 될 거 아니야? 회사가 나한테 생겨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특허권 분쟁이 생겼지. 근데 문제는 이제 걔네들의 이익도 중요한데 전 인류의 공익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은 무료로 오픈한다 까지 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An argument raised over whether a private corporation who is trying to establish patents on human genetic sequences a violation of the norm of openness.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겠어요. 자,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구 해볼까? 현석고! 레이즈 오버가 뭐, 어머나, 어머나. 레이즈 오버 때문에 물어본 건데. 자, 은우고! 논쟁입니다. 자, 다음. 레이지가 원래 분노란 명사인데 동사로 쓰지 뭐냐 이거야. 뭐지? 격렬하게 또는 맹렬히 계속되다는 뜻이야. 오케이? 레이지 오버가 계속 뭐, 여기서 오버가 없어도 되는데 그냥 오버는 이제 전치사라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격렬히 진행되었다가 되는 거야. 논쟁이. 그러니까 격렬히 또는 맹렬히 계속되다라는 뜻이 있어. 알아두세요. 동사였다. 정 몰라도 위 위치가 동사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빡쳤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야. 오케이? 나중에 모르는 단어면. 그러니까 한 논쟁이 아주 격렬하게 진행됐는데 뭐에 대해서 사설 기관이 사설 회사가 노력을 해야만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쟁이 격렬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지. 뭘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Establish patents on a human genetic sequence. 인간 염기 서열, 염기 서열이라는 뜻이야. 인간의 유전자 염기 서열에 관한 특허를 제정하려고 애를 써야만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뜨거웠다. 오케이? 근데 뒤에 동격의 심평이 있단 말이야. 근데 왜 격렬했어? 그것은 violation of norm of openness. 공개의 규범의 위반이기 때문이지. 됐나? 자, 이렇게 되고 B번 첫 번째 문제. The public laboratory had or claimed to have no such business interest. 좀 뭐야? 질문하는 의도를 모르겠네.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이야? 네. 해봐. 클레임은 요구하다는 뜻 말고 이제 있죠. 있기는. 주장하다는 뜻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이 새끼는 좀 제일 중요한 게 해석 패턴이 갖고 있었거나 또는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지금 뒤에 있는 no such business interest가 이걸 1번이라 본다면 이 새끼 뒤에도 1번이 있는 거고 이 새끼에도 1번이 있다 이거야. 두 개 1번 두 번 쓰기 싫으니까 이렇게 쓴 거다 이거야. 오케이? 자, 국립연구소는 어떠한 사업적 이익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거나 그러한 이익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그치? 이해가 됐을 것 같고. 그 다음 문제 풀어달라고? 그 뭐야 한 박스 저 하자. 박스를 잘 읽어야 돼. 박스를. 오케이? Because scientific research. 자 따라와 물어본다. 이 새끼들 아주 지금 계약하고 나서 준 숙제 온 새끼 절반밖에 안 해가지고 절반도 좀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 봐봐. Because scientific research is so often conducted in the interest of national defense or under the sponsorship of private firms that hope to profit from application of the findings,
The norms of common ownerships and publication are often suspended. 요 마지막에 있는 are often suspended 때문에 뒤에 있는 이 새끼가 갖다 붙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길기 때문에 해석시켜 볼 거야. 해석은 재미있고. 과학적인 연구가 너무 종종 건설된다. 건설되기 때문에 그 국방이 연구에서나 그 개인 확신의 후원에서 후원을 통해 이게 뭐냐면 확신이 뭐냐면 이윤을 가지기로 소망한다. 소망하는 것. 뭐부터냐면 그 연구의 적용이나 그 흔한 소유권의 규범이나 그리고 공공에서 이것은 종종 연기된다. 자 봐봐요. 주동사의 단어 하나가 잘못 해석됐고 구조는 잘 보다가 구조는 이걸 잘 보다가 이렇게 꾸며주는 걸로 잘 보다가 이 새끼를 못 봤지? 그치? 이 문장의 동사가 얘입니다.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뼈 타고 잡아볼 테니까 봐봐. 과학 연구가 종종 이러한 배경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새끼들의 규범이 종종 유보되거나 유예된다. 됐나? 뼈 타고 보여? 실제로 영어 문장을 쭉 읽으면서 해석할 때 잘 봐봐.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지금 쭉 읽은 다음에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는 구조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어떻게 되냐면 쭉 읽어. 쭉 읽다가 그러면 실시간으로 다 돼야 된다면 이 새끼가 동사네 하면서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 정리가 돼야 돼. 지금은 다 읽은 다음에 분석하고 정리하는 게 맨 마지막 과정이지만 그게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 새끼 결국에는 all often suspended 되는 거구나. 이게 끝나야 된다고. 어렵지. 어려운 거야. 이게 진짜 많이 읽어야 돼. 이거는. 과학적 연구가 종종 너무나 자주 국가 방위의 이익에서 또는 어디 아래에서 후원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 회사야. 회사. 펌의 회사라는 뜻이 있어. 개인 사설 회사의 후원 하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뭘 희망하는 회사니? 이익을 얻기를 희망하는 회사야. 그 발전의 적용으로부터 또는 그 발전의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원하는 사설 회사의 후원 하에서 국가 방위의 이익 하에서 과학적 연구가 수행되기 때문에 공동 소유권과 그 출판에 대한 규범이 종종 유보가 돼. 연구는 다 나왔는데 이 새끼를 소유하는 것과 이 새끼를 지금 뭐야 연구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도 다 문제가 되고 있어서 연구는 다 끝났는데 발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야. 오케이? 법원에 있어. 연구 지금 귀중한 연구 발견이 법원에 있단 말이야 지금. 오케이? 그럼 A번에 당연히 A번부터 붙지 않을 테니까 이 새끼는 뒤에 오면 이제 시셀라라는 되게 유명한 이제 윤자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예시니까 구체화되라니까 이 상황 유보가 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돼. B번 보자. 여기에 그러한 사업적 이익이 뭔지 몰라. 오케이? 아직 위에 박스에서는 그러한 규범들이 유보가 되고 있다. 공동소유권에 대한 그러한 규범들이 유보가 되고 있다만 말하고 있지 그러한 사업적 이익이 전혀 뭔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1번부터 요거 나오지. 그리고 이러한 그러한 상황이 상징하는 바는 유보 상황이야. 오케이? 뒤에 읽어보면 유보 상황인 줄 알아. Have a latitude in numerable conflicts in the scientific circles. 그래서 그러한 상황, 뭔가 소유권에 대한, 특허권에 대한 그러한 분쟁들이 계속 유보가 되고 발생하고 있어서 갈등이 아니고 그러한 유보가 되고 있어서 그러한 상황들이 뭘 유발시켜 이제 셀 수 없이 많은 갈등을 과학계에서 유발시키고 있다. 오케이? 자, an outstanding example, 이제 예시가 나오고 그게 이제 아까 있는 시셀라가 그 대표적인 예시야. 뛰어난 예시는 바로 Race, the Published, the Complete Map and an Inventory of the Human Genome. 그래서 인간계는 프로젝트를 끝내는 건데 그 경주를 시작했지. 그래서 이러한 인간계는 프로젝트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끝나요. 문장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아직 뭐가 안 나왔어? 사업적 이익이 안 나왔어. 오케이? 그냥 경쟁만 했다는 얘기가 나왔지. 오케이? 안 나왔어. 사업적 이익. 그래서 얘 보고 이 새끼 없네. CAB야.
오케이. 그래서 A번을 확신 확인 사살 한다면 자, 그 두가 그 예시가 이제 그 두 개의 경쟁이 되는 그룹이 경주했어. 위에서도 아까 경주했던 얘기 나오지? The first complete of this research. 그 연구를 완수하는 첫 번째가 되어서 경주했지. One in the private sector, Cicero Genomic Corporation, led by Craig Venter, and the other government funded laboratory headed by Francis Collins. 이 Francis Collins가 나중에 이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 두 새끼에 의해서 경주가 시작됐고. An argument raised over the way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의 개인적인 이익이 뭐냐면 그러네. 비번 이게 명확하게 언급이 안 됐네 이게. 그지?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 개인적인 사설 기관의 그 사업적 이익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건 사업적 이익은 뭐냐면 이겁니다. 특허. 오케이? 추론을 많이 해야겠네. 순서 고르는데는 이제 CA를 딱 걸고 딱 가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따지고 들어가면 이 새끼가 뭘 가르치는지 확연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So eventually, the competing teams compromised and issued a joint publication of the map, the controversy and legal battles of the issuing patents for genetic material have continued. 그래서 마지막에는 얘는 끝나지 않은 걸로 끝나고 있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허권에 대한 문제가 계속 법원에 있다. 그래서 한동안 법원에 있었어요. 거의 한 5, 6년 정도인가 법원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됐죠. 37번. 없어? 어디? 시의 세 번째 줄. 슈먼 이거? 자, 시켜봅니다. 자, humans can transmit a great deal more information culturally.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된 게 아니라 내용상 이게 뭔지 모르어서 질문한 거니? 그럼 내용부터 봐야겠네. 이제 한 바퀴 더 돌아보자. 언제까지 가나? 철이야, 철진아, 뭔 얘기야? 뭘? 뭘 배웠어? 그게 왜 필요한데? 사냥? 사냥? 환경에서 거기 다 왔어. 환경에서 뭐 하려고? 똥 살라고? 살라고! 생존은 생존 기술 배웠단 얘기지. 그제 잘했어 우리. 그럼 자, 질 수 없지. 철이야, 이 문장 해석해. 이상적인 아주 이상적으로 진짜 환자 이상적으로 해석했다 진짜. 이게 어떻게 이상적이야 이 새끼야. 단어를 안 찾았으니까 이상적이지. 이게 이상적이지 이 새끼야. 이게 진짜 빠더 아주 엄청난 양 양이잖아. 양. 아, 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애정 결핍이냐? 자, 이게 뭔 얘기야. 인간은 엄청난 양의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문화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쥐라는 동물은 어때? 쥐라는 동물은 아주 단순한 관찰과 사회학습을 사회학습에 의존해. 근데 한마디로 쥐는 아들아, 내가 부모에게서 이걸 배웠느니라 라고 말을 못하는데 인계는 그거를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문화적으로 전달할 때는 얘기는 아들아 보거라, 나는 어른한테 이렇게 배웠다 이렇게 전달해서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만의 정보를 훨씬 더 문화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지. 됐네? 그런 의미야. 자, 그 다음 38 없어 넘어 39 39 질문 5번 뒤. 5번 뒤. 오, 또 없어 이제? 5번 뒤만 하면 돼? 나 5번 뒤만 하면 된다 했어. 나 그럼 지금부터 시켜볼 거야. 아, 한 박자 느리게 얘기할래? 자, 왜 틀렸는지 모르겠으니까 박스는 우리가 채우는 양이 채우는 근께 사겠어. But the extinction of the Neanderthals does not show that they differ cognitively in an important ways from us. 우리야 해석해봐. 하지만 단 하나 정도 알려줄 수 있지 않나? 아, 하나 정도 알려줄게. 하나 정도. 익스틴션. 야, 익스틴션이 뭘 어떻게 멸종. 하지만 멸종은 있잖아 네가 배운 거야. 네안데르탈인. 네안데르탈인을 모른다고? 진짜 너만 모르는 걸까? 네안데르탈인 알아? 처음 들어봤다고? 들어봤다고? 네안데르탈인. 그거잖아요. 원숭이랑. 오빠도. 이 미친 새끼들 뭐지 이거? 봐봐. 옛날에는 호모 사피엔스 전에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알고 있었어. 네안데르탈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진화 중에 이 새끼들 하면 이 새끼 진화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동안 이렇게 믿었거든. 내가 니네 나이 때는 이렇게 배웠어. 근데 이제 나중에 바뀌었어. 이 새끼들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네안데르탈인하고 보니까 너무 다른 거야. 이제 이 새끼랑 이 새끼가 같은 시대에 출현한 인종이야. 근데 이 새끼는 생존했고 이 새끼는 멸종했어. 왜 그럴까에 대한 글이야. 오케이? 됐냐? 그래서 아직 안 끝났잖아. 우리 채우는 군 얘기잖아. 네덜덜드의 멸종은 보여주지 않아. 뭘 보여주지 않아? 어. 걔네가 구분되었다는 걸. 우리로부터 중요한.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상당한이라고 해석해 줘야 돼. 오케이? 상당한 시리즈지. 상당한. 상당한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 뭐 있어? Important 있고. 이제 안 쓸게. 써. Important 있고 또 뭐 있니? 상당한 시리즈 있잖아. 두 개 더 나와야지. 세 개 더 나와야 세 개. 어? Substantial 있지. Substantial. 어? 뭐 안 들려? Difficult? 아, 세. 어, 그렇지. 오, 맞아. 오. 다 했어. 나 말하지 마. 하나 더 있어. 이제 우리 반에 한 새끼밖에 몰라? 담배를 먹고 그러면서 considerable 있지. 그래서 상당한 뜻. 네. 단어에서 밀렸네 재민이. 자, 상당한이란 뜻이야. 그래서 우리와 상당한 방식으로 인지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안데르탈인 새끼들은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멸종한 게 아니야. 이게 어디 들어가냐 이거야. 오케이? 보자. 재미난 글을 읽어봐요. 예습해갖고 왔으니까 이제 글 좀 읽어야지. Important strand of the work on the Neanderthal extinction presupposes the Neanderthals are displaced by sapiens through some important social cultural difference between Neanderthals and sapiens groups. 그래서 그 얘기한 거야. 얘네가 지금 두 개의 그룹이 동시에 존재했는데 왜 이 새끼는 멸종하고 이 새끼는 멸종하지 않았냐 이거지. In turn, this social cultural difference was due to an intrinsic cognitive difference between sapiens and Neanderthals minds. 결과적으로 이 사회문화적 차이가 이러한 그 본질적인 인지적 차이 때문이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보자. 이거. Stephen Mithen and others have argued that Neanderthals lacked the full human language.
It is indeed possible that there were significant cognitive differences between Murrins and Neanderthals. Rather, it is likely that they were pushed over the brink by the negative feedback loops between demography and environment. 요 문장을 시켜볼 거야. 이게 문장 질문이 안 나왔다는 게 난 좀 신기하네. 니네가 늙었거나 모르거나. 자, 준혁아. 사실 널 시킬 마음이 1도 없었거든. 근데 갑자기 계속 어디 참고하는 것 같아가지고. 준혁아. 가자, 준혁아. 오히려 절벽으로 밀려졌을 것이 그래요.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스가 순환. 부정적인 피드백 순환과 순환에 의해서 뭐와 뭐 사이에? 이게 이해가 돼? 니네 이거 모르잖아. 네거티브 피드백 룹이라는 게 뭔지 모를 텐데 이게 질문을 안 했단 말이야. 그치? 이 피드백 루프는 전문 용어야. 피드백 루프. 그러니까 사회학이나 또는 뭐 생물학 하는 놈들은 이제 나중에 전공책 공부할 때 이런 거 많이 보거든. 피드백 이니비션, 뭐 피드백 루프 이런 거 보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진행되지. 그러니까 시작점이고 결과야. 이 결과가 시작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때, 이 결과가 부정적 영향을 시작에 끼쳐서 이 시작이 변동되는 것을 피드백 루프라고 하는 겁니다.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라고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 인구가 많아져. 한정된 지역에 인구가 많아져.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한정된 지역에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그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결국에 이 결과가 이 전체 인구수에 영향을 줘서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오케이? 이게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야. 동물의 개체 수를 설명할 때 많이 쓰는 말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절벽으로 밀려진다는 말을 제가 쓴 거야. 이걸 모르는데 이해가 됐다는 건 정말 신기한 일이지. 오케이? 찾아봤거나. 오히려 뭐 할 것 같아? 걔네들이 지금 가장자리나 절벽으로 밀려갔을 것 같아. 뭐에 의해서?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라는 말은 뭐야? 아, 이 새끼는 인구가 진짜 많아진 것에 의해서 부정적인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에 의해서 가장자리로 밀렸다 이거야. 뭐 사이에? 인구 변동과 환경 사이에. 여기서 환경이란 지리적 요건을 얘기하는 거야. 먹거리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굶어 되셨거나. 오케이? 한정된 지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오케이? 지금 애들이 너무 많거나 또는 노약자가 너무 많아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정착을 한 지 꽤 오래됐어. 근데 갑자기 빙하기 비슷한 게 온 거야. 소빙하기가 왔어. 그러면 이제 환경과 인구는 커져. 먹을 게 없어. 그러면 뭐 해서? 그 자체로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가장자리 밀렸다. 그래서 인구가 조절되는 현상. 오케이? 이랬을 것 같다. 이런 얘기지. 3번이. 자, 4번. These loops eroded the preconditions of high volume social learning. 자, 이러한 순환 구조는 뭘 침식하다는 뜻이야. 원래 방해하다는 뜻도 있어. 뭘 방해했어? 높은 양의, 많은 양의 사회적 학습의 선제 조건을 다 방해했다. 어? 이거 뭔 소리인지 알아? 이러한 순환, 인구가 지금 다 사람이 굶어 죽는다 생각해봐. 그럼 누가 제일 많이 굶어 죽겠냐? 어린애, 노약자, 그지? 제일 많이 굶어 죽을 거 아니야, 그지?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고려장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고려장. 오케이? 그것도 사실은 요거잖아.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잖아. 오케이? 어쩔 수 없이 먹거리가 없으니까 노력 좀. 그럼 봐봐. 많은 양의 사회학습을 하기 위한 조건에 가장 필수한 게 뭐였어? 지금처럼 책이 없었던 시절은 뭐가 있겠어? 인생 경험을 많은 사람이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게 그 당시의 논리적 구조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걔네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러한 루프가 사회학습을 방해하는 건 맞겠지. 맞아? 배울 게 없어. 어? 우리 할아버지가 사냥 어떻게 했더라? 들수 어떻게 죽였더라? 몰라. 그냥 가서 들이받고 몇 명 죽은 다음에 아 이렇게 죽여야겠다 또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그런 얘기야. Just as modern illustrates the effect of crossing the possible thresholds,
Neanderthals may well illustrate the effect of crossing a negative threshold at which they could not retain the information resources needed for survival. 자, 요거 마지막 되게 중요하지. 네안데르탈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 한번 봅시다. 자, 마지막 문장은 또 누가 해볼까? 재민아, 고! 아, 이게 질문이었구나. 맞다. 민우, 박민우, 고! 봐, 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텐데 이 5번 말에 있는 질문을 했었어야지. 니네 지금 positive thread하고 negative thread를 모르잖아. 질문해야지. 여기서 thread는 역치라고 해야 돼. 역치, 한계값, 한계치야. 오케이? 부정적인 negative thread이면 이 한계치 계속 줄어들어. 그러니까 봐봐, 지금 준혁이의 돈이 막 줄어들어. 그래서 특정 한계치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준혁이는 이제 그지가 되는 거야. 이걸 네가티브 스레드로. 오케이? 긍정적인 수치.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걔도 뭐 자산이 늘어나. 어? 아, 근데 긍정적인 역치를 넘어서. 그러면 이 새끼는 더 이상 돈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돈에 신경 써야 돼. 이런 게 그런 거야. 그래서 긍정적인 수치. 저 세대 뭐뭐 마찬가지라는 뜻이지. 현대인들이 긍정적인 역치를 가로지르는 것의 효과를 증명했듯이. 여기서 긍정적인, 여기서 현대인의 긍정적인 역치를 가로지르는 효과 되게 많은 예시가 있지. 첫 번째 예시가 벌써 여기서 현대인이라 말하는 게 사피엔스를 얘기한다면 농업혁명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쌀은 생각해봐. 쌀을 하나로 본다면 이 새끼 먹을 게 별로 없잖아. 그지? 야만인 새끼들이 보면 진짜 병신 같은 짓 아니겠어? 두 새끼들은 왜 저런 걸 모아 처먹어? 1년 걸리는 거를. 그냥 말 죽여서 먹으면 되는데. 그치? 그럼 뺏어 먹으면 되는데. 근데 그게 일정한 한계치를 넘어가게 되나?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시작인 거야. 오케이? 되게 비합리적이거든. 씨 뿌려야지, 물 줘야지, 바람 불면 뒤지지, 메뚜기 뜨면 뒤지는데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야, 미친놈들이. 근데 특정한 긍정적인 역치를 넘어서니까 위대한 혁명이 된 거고. 오케이? 그와 마찬가지로 네안데르탈인은 정반대로 매월에서 자주 잘 설명하고 있어. 뭐래? 부정적인 역치를 가로지는 것의 효과. 뭐야? 인구수가 너무 많은데 거기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인구수가 많아서 오히려 죽어 자빠지면서 인구가 조절되는 그러한 걸 건너가는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지. 그 이후에 그들은 유지할 수 없었어. 뭐를? 정보적 차원을. 생존에 필요한 정보적 차원을 유지할 수 없어. 왜?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거나 없어졌으니까. 됐나? 결국 네안데르탈인은 왜 죽었다? 부정적인 피드백인데 결국에는 문화를 남길 수가 없어서, 문화를 전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멸종한 겁니다. 사피엔스는 문화를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고. 오케이?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자, 됐나? 요 애프터랑 위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어떻게 해서 이거? 그것 이후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봐봐. 지금 길민우가 질문한 거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야.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어떻게 해석하라고, 이 전치사 무시하거나 아니면 여기다 선행사 집어넣고 해석하라고 알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가끔 나올 때마다 헷갈려. 어떻게 해석하지? 저 뭐지? 이게 된단 말이야. 나올 때마다 훈련을 해야 돼. 뭐뭐 한은으로 해석을 할 때는 이 전치사를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길 때는 여기다 선행사 그냥 그것, 그 새끼는 이렇게 넣고선 해석해버리면 돼. 그냥 부사 처리로 해서. 되냐? 자, 40번 질문 마무리하고 쉰 다음에 내신 들어갑시다. 40번 질문에 없어? 없어. 두 번 물어봤어. 없어? 자, 그럼 쉬는 시간. 어? 내신? 알아요. 다영아, 보고 있나? 다영이는
오늘 거 보고 자료를 다음 주 월요일에 받으러 와. 네. 아유. 진서이는 지금 지금 되게 계속 끊겨가지고 못 보고 있대. 어쨌든 자, the human beings has about 보이시다 10 trillion human cells, but there are also out of tiny creatures living in a human body. 자, 됐지? 트리리언이 1조야. 그 10 trillion 10조겠지. 모르는 없지. 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애 있어. 선생님, 저 빙 뭐냐? 빙, 자, 봐봐. 야, 내신 들어갔으니까 내신 완전 문포판이야. 저거 완벽하게 마침표까지 다 도야할 거야. 알았어? 알았지? 자, 빙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 비동사에서 나온 거지, 비동사. 비동사에 있던 네 가지가 있어. 이다. 있다. 되다. 존재하다. 네 가지를 알아야 되고, 이 새끼가 그거의 명사형이야. 존재. 그래서 휴먼 빙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휴먼 빙은 인적 존재란 뜻이야. 그냥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인간으로 해석할 거야. 그 다음에 이게 1번이고 2번. 자, 개천천히 나간다. 시간도 많은데. 자, there is, there are는 당연히 뒤에 주어가 있지. 뒤에 있는 주어가 뭐가 돼 있어? 합쳐서 other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복수명사가 나오니까 이 복수명사가 주어라서 어를 쓴 거지. 그 다음 앞에 거 명사를 꾸며주는 뭐로 써 있어? 이런 거 뭐라? 이런 ing를 뭐라고 해주냐? 다시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이러한 ing를 뭐라 하지? 이거야. 이거. 분사. 분사라고 해. 이 분사 알아서 이렇게. 자, 그럼 분사는 뭐랑 같다고? 준혁아? 얘도 형용사고 이 새끼도 형용사잖아. 두 개 형용사. 자, 재민아, 뭐지?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어. 항상 분사는 무조건 관계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거 관계 대명사로 바꿔봐. 그 뭐가 돼서 위치 또는 that are living 이렇게 써도 되고 어떻게 써도 되니? 위치나 that 다음에 그냥 live 써도 된다. 오케이? 두 개 다 같은 이 세 개가 다 같은 말이야. 알았지? 지금까지 모의고사 하던 방학 때랑 공 학습 태도랑 이런 거 바뀌어야 돼. 이거 완전히 문법판이다 이거. 방학 동안에 짧지만 매일 단어 외웠으니까 이번에 단어 때문에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신 기간 때 해봐도 하겠지만 단어 던져줘봤자 안 되잖아. 그지? 봐봐. 내가 분명히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제가 5주 전에 얘기했는데 저 내가 그냥 하나 사줘야 되나? 인간은 대략 10조 개의 인간 세포를 갖고 있다. 하지만 또한 다른 작은 생명체들이 있다. 인간 몸뚱아리 속에 살고 있는. 됐나? 어렵지 않지? 오케이. 자, 내려갑니다. These creatures are cluster of bacteria in different parts of the body, such as on the surface or in the deep layers of the skin, in the mouth and nose, and in the lungs and the stomach. 자, 보자. 천천히 합시다. 문장은 동사 하나밖에 없는 아주 단순한 구조잖아. 그지? 단어부터 보자. Creature, 생물체지. 생명, 생명체, 생물 이런 뜻이죠. Cluster 뭐냐? Cluster? Cluster. 덩어리, 집단 이런 뜻이지. 됐냐?
왜? 얼, 야, 맞아요. 어디서 단어 자랑질이야? 자, 서치해지는, 자, 서치해지는 뭐뭐와 같으냐는 전치사잖아, 그지? 근데 잘 봐봐, 잘 봐. 전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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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전명구야. 다 전명구가 병렬 구조 and에 묶여 있는 거야. 오케이? 1번, or 2번, and 3번, and 4번. 됐어? 됐네? 되냐고요. 안 쓰냐? 그러면 이 새끼는 뭐냐? 자. 전치사 같은 건 안 해도 될 것 같지. surface는 항상 on을 써. 오케이? 이런 거 안 중요해. 표면 위에 또는 피부의 깊은 층 속에 또는 주댕이 안에 코 속에 또는 폐 속에 또는 위 속에 배 속에와 같은 인간의 다른 부분. 그러니까 지금 다 봐. 요 서치해지는 보통 뭐뭐와 같으냐는 뜻인데 다른 말로 예를 들어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 그지? 이게 뭐에 대한 예인 거야? 요 새끼에 대한 예시인 거야. 신체의 다른 부분 속에서 라는 것에 대한 예시니까 다 전면구 덩어리로 묶여 있다는 예인 거야. 그지? 두 개 어떤 거? 오, 아. 사실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 이 쉼표를 찍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오아를 쓴 이유는 이 오아는 사실은 요거랑 요것만 묶는 거거든. 요거랑 요거만 묶는 거야. 엄밀하게 보면 이 전체 구조는 요 새끼가 1번, 요 새끼가 2번, 그리고 요 새끼가 3번. 엔드로만 본다면 요 새끼 3개 묶여 있는 거거든. 근데 오아를 묶인 거는 피부의 표면에 있거나 아니면 피부 속에 있거나 둘 다 있거나 다 포함하는 거야. 오케이? 이 오아가 중요해. 지금 주연의 질문은 다 엔드나 오아의 병렬 구조는 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새끼 쉼표만 찍어도 되는 것을 왜 오아를 여기다 넣었냐 이거지. 이 오아는 뭐다? 앞에는 on the surface랑 in the 아 그렇지. 이것도 설명해야지. on the surface나 이 오아는 지금 요 두 개를 묶고 있는 건데 이 뒤에 생략되어 있는 말은 of the skin을 갖고 있는 거지 이 새끼는. 요거 때문에 요게 두 개가 병렬 구조인 거야. 피부의 표면에 있거나 아니면 피부의 깊은 층에 있거나 여기서 묶인 거야. 오케이? 자, 이제 뭐 참고로 봐봐. 피부의 표면은 셀 수 없지. 오케이? 피부의 층은 셀 수 있어. 피부에는 상피, 내피, 진피 존나 많아. 오케이? 우리의 피부의 층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레이어스를 쓴 거야. 내가 이 말 하는 거 잘 들어봐야 돼. 주댕이 하나지? 코 하나지? 폐는 여러 개다. 폐 몇 개야? 폐 다섯 개야. 다섯 개. 오케이? 인간의 폐가 다섯 덩어리로 돼 있어. 오케이? 다섯 개야. 알았어? 어? 다섯 개야. 아 다섯 개야. 아, 찾아봐. 폐 덩어리 다섯 개다. 그렇지? 닥쳐. 찾아봐. 아, 다섯 개야. 존나 의심의 눈초리 아주. 씨. 줄어들질 않아 이 새끼들 의심의 눈초리. 됐어? 당연히 뭔 얘기하냐. 우리 몸속에 사는 박테리아 얘기하는 거다. 박테리아 얘기. 박테리아. 박테리아라고 읽으면 안 돼. 어? 어? 박테리아라고 읽으면 안 돼요. 왜? 박테리아 이렇게 읽어야 돼? 박테리아? 오렌지? 뭐 미역? 이거? 왜 미역이라고 하지 미역? 아 근데 이게 그거 알아둬야 돼.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거든. 이제 우리나라의 영어 학습의 역사를 보면 초창기에는 조선시대에는 괜찮았어 영어 학습이. 근데 일제 침략기에 영어 학습이 약간 왜곡되거든. 그 왜곡되는 게 여기까지 온 건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회화 위주의 학습을 시작했어요. 원래는 모든 영어 어학당은 다 회화 위주였는데 일본 새끼들이 오면서 뭐가 됐냐면 일본 애들 발음이 안 좋잖아. 그래서 초창기 영어 학습이 다 발음이 좋으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어. 선생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발음 좋으면 영어 잘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발음에 좀 민감한 새끼들은 그 옛날 사람인 거야. 몸뚱아리 젊어도 옛날 사람인 거야.
오케이. 어? 그분이 그러셔? 응. 그분도 이유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 학습을 받아. 실제로 미국 나가보면 진짜 발음 구린색이 아랍 새끼들이 발음이 제일 구리거든. 알 발음을 다 떨어 이렇게 이렇게 떤단 말이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도 언어가 의사소통 수단이니까 발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용만 전달되면 그냥 영어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니네가 억지로 막 미역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그렇다고.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빡치지만 어쨌든 그래. 자, way up to 2km reside in the gut. bacteria. 재밌는 사람이네. 동격이죠? 자, 얘가 주어입니다. 자, 봐봐. 어? 이거 이 새끼 얘가 주어다. 얘가 이 새끼가 주어다. 오케이? 이거 설명 많이 해야겠네 이거. 트릴리언. 아이씨. 자, 봐봐. 아씨. 우리 이런 거 배우잖아. 어 넘버 오브가 어 넘버 오브가 뒤에 복수 명사 쓰고. 잘 봐 이거. 저 외워야 돼 결국에. 더 넘버 오브는 복수명사 쓰는데 얘는 다르다고 했잖아, 그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새끼가 주어? 위에 거는 이 새끼가 주어고 아래 건 요 새끼가 주어라고 했지? 맞아? 그러면 이 새끼 해석이 어떻게 해? 요게 만원으로 해석되고 얘가 뭐뭐의 수로 해석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항상 단수동사 쓰고 이 새끼는 복수동사 쓴다고 배우잖아, 그지? 그지? 근데 저 새끼는 뭐냐면 저 앞에 있는 더는 더 넘버 오브의 더가 아니라 저기 있는 the greatest는 이거야. the greatest는 얘는 최상급 때문에 앞에 더가 붙어 있는 거고. 오케이? 요 범주 the greatest number of 이거는 요 범주에 속해 있는 거. 요 범주. 오케이? 그래서 주어가 박테리아고 따라와. 오늘 따라와. 자, 네 번째. 박테리아가 복수명사지. 그러면 박테리아의 단수명사가 은우가 있을 거 아니야. 뭘까? 박테리움. 옳지. 이게 우리 은우야. 자, 박테리움. 요 새끼가 단수야. 오케이? 자, 봐봐. 이거 일반화 시킬 수 있거든. 이렇게 UM, 이렇게 뒤에 UM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다 라틴어 계열에서 역사가 있어서 이 새끼의 복수형은 항상 요것만 A로 바꾸면 돼. 그래서 복수형이 박테리아야. 박테리아. 이게 복수야. 니네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데이텀. 데이터. 오케이? 데이텀이 단수야. 알지? 그래서 여기 리사이드에 S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문법적으로 어렵네. 리사이드는 거주하다라는 자동사야. 거주하다. 자, 됐어? up to는 뭐뭐까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 뭐뭐까지. 오케이? way는 동사로 쓰면 무게가 나가다는 뜻이야. 역시 자동사를 쓰였어. 그럼 이 새끼 봐봐. 이 새끼도 대략 100 trillion 다음에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게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지금 이거 박테리아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웨이스가 아니라 웨인 거지. 오케이? 이렇게 알고 있어야 저 수일체 안 헷갈린 날. 알겠냐? 다시 봐봐. 지금 주격 관계면서 쓰여있잖아. 됐다면 way가 나와있는데 저 way에 s가 안 붙어있는 것은 숫자가 뭐 100조라서 그런 게 아니라 100조. 왜냐면 숫자는 단수 취급하거든. 100조의 박테리아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라서 복수 취급하는 거야. way라고 쓰지 않는다. 알았지? 자, 해석해보자. 하지만 엄청난 양의 박테리아. 대략 2kg까지 무게가 나가는 100조개의 박테리아가 내장 속에 살고 있다.
됐나? 됐어? 자, 빨리 정리할 거 정리해. 완전 강의 패턴 바뀌었으니까 빨리 적응해라. This may sound somewhat frightening, but these bacteria have a crucial and positive influence on our health. 이렇게 돼 있죠? 야, 그래도 이 세종시에서 교과서는 니네 교과서 읽을 맛이나. 다종교 교과서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진짜. 뭐 다정 가고 싶다고? 됐어? 자, 봐봐 지운다 이거. 내신 1차 과제 나가기 전까지 단어는 계속 외워라. 그렇지? 무조건 외워야 돼. 지금 오늘 이거 1차 강의 나간 다음에 숙제 별로 없을 거냐. 좋아하지 말고 내가 보기엔 이번 시험부터 단어량은 무조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을 거다. 니네 점점 잘하는 애들이 많아져가지고 변별력이 없어. 그치? 단어 무조건 미친 듯이 해요. 자, 단어를 조금 빡세게 시켜야겠어. 한 1주 정도는. 봐봐. 자, 첫 번째 해석하기 전에 자, 첫 번째 뭐야? 사운드는 무슨 동사? 감각 동사지. 준혁아. 준혁아? 뭐 쌩 까는 거 봐. 감각 동사는 뭐 나와? 선생님 저 정시로 갈게요. 그래서 맨날 진짜. 아 이 새끼야 이거 다 알아. 몰래 볼래? 얼마큼 다 하는지 볼래? 어? 명사 이 새끼야? 어, 형용사. 어, 형용사 맞아요. 형용사죠. 감각동사 뭐가 있지? Feel, taste, smell, sound, look. 이게 있지. 알아돌아이. 그러니까 저 뒤에 나와 있는 frightening은 형용사라는 거야. 분사지. 자, 늘 말하죠. 감정동사는 다 어떻게 알고 있으라고? 어떠한 감정을 주다라고 알고 있으란 말이야. 뭐 어떤 감정을 주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느낀으로 해석될 때는 무조건 PP야. 느낀. 느낀이 아니면 무조건 ING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감정동사는 느꼈다라고 해석되면 무조건 PP야. 그게 아니면 다 ING야. Frighten 어때? Frighten. Frighten 뜻이 뭐야? 아, 미쳐 환영해. Frighten. 어, 놀라게 하다. 놀라움을 주다. 놀람. 놀람을 주다. 오케이? 글씨 이상한 건 이해해. 어깨가 끊어질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봐봐. 놀람을, 이 새끼가 뭔지 모르지만 사람은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이 소리가 얘가 놀람을 주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야. 오케이? 안 그러면 맨날 헷갈려. 뭐야? 프라이트니 왜 놀람을 주다? 씨. 겁주다야, 겁주다. 죄송합니다, 겁주다. 어, 죄송해요. 겁주다. 자, 그 다음 봐봐. 이거 해봐야지. Have on an... 이것도 모르는 사람 없지? 없을 거라 생각해. 사실 이거 쓰는 것도 사실 내신이니까 써주는 거야. 다 안다고 생각한다 이거. 오케이? 은우야, 말해봐. 이거, 동의어. 그렇지, 여기에 effect가 들어가고. 다 똑같아. 또. 은우야, 다 너야. 어. impact on. 자,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있는 애들은 다 뭐야? 언이 붙어있으니까 여기에 쓰여있는 애들은 싹 다 뭐라는 거야? 명사로 쓰였단 얘기지. 이거랑 동의어가 있지, 준혁아. 뭐가 있어? 닥쳐. 길. influence. 또. impact. 또. affect.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이 새끼들은 공통점이 뭐라는 거야? 이 새끼는 한 단어로 동사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야. 중요한 건 뭐의 포인트를 맞춰야 돼?
이 fact는 명사로만, affect는 동사로만 쓰이는 거야. 하지만 우리 공부했지? affect의 명사의 뜻이 있어. 뭐지? 어? 사건? 아, 사건 아니잖아. 모의고사 나왔잖아. 이거 정서. 오케이? effect. effect의 명사의 뜻에는 또 뭐가 있어? 결과. 라는 뜻이 있어. 알아둬. 자, 이제 해석하고. 안녕. 자, 이것은 다소, somewhat, 다소 겁을 주는 것처럼 들리지는 모르겠지만 이 박테리아들은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의 건강에 끼친다. 됐나? 해석돼? 해석되냐? 넘어간다. This. 그치, this. 요 디스가 가리키는 말 뭐야? 앞문장이야, 앞문장. The first scientist who paid attention to these microbes in the gut and their importance was Ilya Metchnikov, who won the Nobel. 아니 우리 그분한테 이거 발음 어떻게 하는지 꼭 여쭤봐. 알았지? 본토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꼭 물어봐. 이거 영어가 아니거든. 이거 메치니코프 이름, 그 메치니코프 독일이나 이탈리아 사람 뭐 어디 다른 새끼일 거 아니야. 꼭 여쭤봐. 이거 어떻게 발음하냐고, 본토 발음으로. 일리아 메치니코프입니다. 오케이. 자. 나도 배우게. 자, who paid attention to these microbes in the gut and their importance?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who won the first Nobel Prize in 1908? 이렇게 돼 있죠. 메치니코프, 유명한 놈이죠. 자, 보자. 단어부터 보자면 pay attention to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지? microbes는 미생물이야, 이게 미생물. 자, 봐봐. win이라는 단어 다음에 여기에 상이나 돈 같은 거 나오면 뭐뭐를 받다가 돼. 상을 받다. 늘 말하지만 전치사 on에는 어떤 뜻이 있다고? 뭐뭐에 관한. 이런 뜻이 있어. 아, 엄마. 됐어? 자, 지금 보면 여기에 주격 관계되면서, 둘 다 주격 관계되면서 써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새끼는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지. 쉼표가 없으니까. 근데 이 새끼는 지금 쉼표 다음에 있으니까 대수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계속중용법이라서. 저 쉼표가 없으면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보자. 여기 있는 병렬 구조. 여기 있는 병렬 구조는 요 엔드의 병렬 구조는 어떻게 해서 These microbes 1번, their importance 2번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야. 됐어? 다 했지? 다 탈탈 털었다. 그 밖에 궁금한 거 없으면 물어봐. 첫 번째 과학자. 관심을 기울인 이러한 미생물에 내장 속에 있는 이러한 미생물에게 그리고 그 미생물의 중요성에 관심을 기울인 첫 번째 과학자는 일리아 메치니코프였다. 그리고 그 새끼는 노벨상을 1908년에 받았어. 뭐에 대해서, 연구에 대해서, 뭐에 관한 면역 체계에 대한 그의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다. 되나? 오케이. 어떤 거? 이게 박테리아 가리키는 거야.
되네? 지금 계속 박테리아 얘기하고 있으니까 This microbes는 박테리아가 가르치는 거다. 자, 보자. 야, 벌써 21일이야? 아휴, 인생. 자. He was living in Paris in the late 19th century when 1,000 people were suffering from cholera, a disease that was sweeping the European continent. 이렇게. 자, 첫 번째 괄호. 첫 번째 괄호가 이렇게 크게 묶여 있고 저 안에 조그만 괄호가 dead or sweeping 이 묶여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잠깐만. 색으로 할게, 색으로. 요렇다고, 요렇다고. 이제. 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단어부터 봅시다, 단어. 단어 보자. 뭐 어려운 거 없지? 스윕 하나 보면 되나? 얘들아, 이 서퍼라는 새끼가 좀 지랄 맞은 새끼야. 자타동사가 다 있지? 오케이? 우리는 앞으로 서퍼 프롬은 자동사로 본다. 그래서 자타동사가 다 있어, 이 새끼가. 오케이? 어렵지 않냐? 타동사로 봐. 자동사로 봐. 뭐뭐로 고통받다. 오케이? 선생님 어렸을 때는 서퍼는 항상 수동태로 외우라고 배웠어. Be suffered from 이렇게 외우라고 배웠어. 오케이? 근데 자동사, 타동사 너무 혼잡하게 쓰여서 그냥 자동사로 통일한다. Sweep. 휩쓸다. 봤더니 무슨 동사냐? 타동사다, 타동사. 오케이? 유럽 대륙을 휩쓴 거야. 그래서 자, 그럼 문제가 되는 건 뭐야? 저 when이지, when. 오케이? 그래서 설명한 거야. 자, 관계부사는 저 관계부사 처음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관계부사 앞에 선행사가 있고 이 뒤에 뭐가 나온다고? 완전한 문장 나오지. 대화하는 거 맞지? 오케이? 맞아? 얘가 중요하다고, 얘가. 완전한 문장의 종류가 주어, 동사, 명사가 있고 쉬운 건 뭐야? 주어가 있는 수동태 문장은 아 선생님 땡큐입니다 이게 되지만 문제가 저지랄이라고 저지랄. 저렇게 suffering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 때 그럼 저 새끼가 완벽한 거야? 이 새끼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항상 고민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방법은 동사를 외워버리는 거야. 오케이? 근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진 않지. 앞에 있는 선행사라고 보이는 새끼를 어디다 집어넣어보라고 항상? 주어가 있는 경우에는 동사 뒤에 수셔 박아봐. 여기에 19세기가 들어가면 말이 안 되잖아. 19세기를 고통받을 수 없잖아. 그래서 이 새끼 들어가는 자리가 없네. 그 완벽한 문장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갈 수 있어. 자, 그는 파리에 살고 있었다. 19세기 말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콜레라로 고통받고 있었던 19세기 말에 파리에 살고 있었어. 콜레라 뭐야? 질병인데 어떤 질병이야? 유럽 대륙을 휩쓴 질병이다. 오케이? 자, 여기서 마지막 하나. 아, 관계사랑 뭐랑 같다고? 분사랑 같다고. 그럼 이 새끼 뭐야? 없어도 되겠네. 되지? 피플이 좋아. 피플이 이 새끼 피플이 좋아합니다. 피플 얘가 좋아 얘가. 오케이. 자. 이 페이지만 끝냅시다. 자, 하와. 진도의 욕심을 내려가는 게 아니냐. 자, as a scientist, Metchnikoff was naturally driven to study this disease, which eventually led him to eat. 미친놈이네. 미친놈이네, 이게 이거. 이거는 뭐야? 이러한 ING를 뭐라 한다고, 준혁아? 아 맞다. 이 다풀 새끼들.
이거 분사라고 한다고 빠더. 자, 과학자로서 매치니 커플은 자연스럽게 이끌렸다. 수동태 썼지. 뭐 하는 걸로 이끌렸어? 이 질병을 연구하는 대로 이끌렸어. 이 질병 뭔데? 지금 관계사로 꾸며주고 있지. 그것은 실제로 그를 이끌었어. 뭐 하도록? 처먹도록. 음식을. 뭘 포함하고 있는? 콜레라 박테리아를. 그럼 이 위치 선행사 뭐냐? 앞문장 전체야 이거. 앞문장 전체.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때는 계속적 용법으로밖에 안 써. 이 쉼표는 지울 수 없는 거라고. 오케이? 다시 말해서 이때는 대수로 쓴다 안 쓴다? 절대로 안 쓴다. 오케이? 자, 마지막에 있는 컨테인 어떻게 쓸 수 있어? 하나만 쓰고 와. 이 새끼 어떻게 되는 거야? Which 뭐야? 시제 뭐야? Contained. 됐어?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 좀 더 어렵네 저게. 자, 됐나? 자, 빨리 끝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준혁이 질문에는 쌩 까고. 자, 8월 21일 내신 첫날이라서 단어 진짜 미친 듯이 된다. 단어 어디까지 외웠어? 30까지 외웠어? 31부터 하루에 두 개씩. 32. 일 두 개씩이야, 두 개씩. 나 매일 두 개씩 뽑아 놓을 테니까 와서 외워. 아니면 가져가. 다 받아서. 단어 이번에 밀리는 거 나. 미안해. 단어 준비 못 해줬다. 나 이런 말 안 할 거야. 알았어? 끝. 숙제 이거밖에 없어. 다영아. 네. 숙제 진짜 없지? 네. 뭐지? 나갈게요, 쌤. 아령. 다음 주에는 보자. 응? 뭐야, 거? 뭐야, 거? 자, 가고. 잠깐 지금